안녕하세요. 나무사랑입니다. 오늘 함께 떠볼 수세미는 앵초꽃 단면수세미입니다. 여기 가운데 꽃잎이 다섯 장인 앵초꽃을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면으로 원형을 만들어 봤거든요. 여기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입니다. 단면이래도 앞걸어 뒤걸어 뜨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되게 통통합니다. 예전에 제 앵콜 원형 수세미를 떠보신 분이라면 훨씬 더 쉽게 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끝에 흰색 테두리 없이 떴잖아요. 흰색 테두리 두르는 게 귀찮으시다면 생략도 가능합니다.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오늘 저는 세 가지 색깔만 준비하겠습니다. 노란색, 흰색, 초록색. 그리고 바늘은 오늘 6호 바늘 쓸게요. 가위 준비해 주시고 돗바늘 있으시면 돗바늘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표시링도 하나 준비해 주시고 오늘은 꼬리실도 감추고 꽃잎도 고정하기 위해서 꼭 돗바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란색 실을 가지고 와주세요. 매직링을 만들어 주시고 이 매직링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다섯 개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너무 크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실을 끌어왔죠. 사슬은 두 개만 합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가 됐어요. 자, 첫 번째 두 코 모아뜨기는 이렇게 했죠. 자, 두 번째 가기 전에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넣고 실을 끌어오지요. 바늘에 실이 세 가닥 걸려 있을 때 두 가닥만 빼주고 멈춰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아서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를 하는 것처럼 앞에서 두 가닥만 빼주시고 실이 세 가닥이 걸려 있죠. 이때 한꺼번에 쭉 빼주시면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동하는 사슬 하나. 이때 이 사슬은 너무 쫀쫀하게 뜨지 마세요. 자, 세 번째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실을 가져온 다음 두 가닥 빼고 멈춰주고 또 실을 가져온 다음 두 가닥 빼고 멈춰준 다음에 한꺼번에 쭉 빼주시고 이동하는 사슬은 느슨하게 하나. 자, 이제 세 개를 만들었잖아요.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두 개만 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했죠? 사슬 하나 해주고 이제 빼뜨기를 할 건데 빼뜨기 하기 전에 실 꼬리를 잡아당겨서 가운데를 오므려주고 자, 빼뜨기는 어디에서 할 거냐면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와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 사이 여기에 사슬 하나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 사슬 밑 고랑에 푹 찔러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 빼뜨기 코가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요거를 첫 번째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 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사슬 하나 해서 실은 일단 끊어줍니다. 그 다음에 흰 실을 가지고 와주세요. 자, 요거를 다섯 개를 만들었으니까 꽃잎도 다섯 장을 뜰 거거든요. 시작은 어디에서 할 거냐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빼뜨기 코. 첫 번째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의
머리에 이렇게 사슬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온 다음 사슬 3개를 떠주세요. 자, 꽃잎을 좀더 크게 만드실 분들은 이때 사슬을 4개 떠주시면 됩니다. 두 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할게요. 바늘에 실을 2번 감은 다음 같은 코에 넣어서 실을 끌어온 다음 두 가닥 또두 가닥 바늘에 실두 가닥이 이렇게 걸려 있을 때이 상태에서 다시 바늘에 실을 2번 감아서 같은 자리에 넣고 실을 끌어온 다음 두 가닥 두 가닥을 빼주고 한꺼번에 세 가닥을 빼주고 그리고 사슬 3개 같은 자리에 빼뜨기 해줍니다. 크게 하실 분들은 사슬 만들 때 사슬을 4개씩 떠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꽃잎 반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요거를 같은 코 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슬 3개. 두 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사슬 3개 같은 코에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자, 요렇게 하면 꽃잎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하트처럼 생긴 꽃잎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꽃잎 만들러 한번 가볼게요. 자, 가시기 전에 한 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와 한 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사이에 요 고랑 있죠? 고랑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도 한번더 빼뜨기로 이동을 할게요. 두 번째 두코 모아뜨기 했던 부분 머리에 있는 사슬로 또 빼뜨기를 해서 이동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여기다가 반복을 할게요. 사슬 3개 만들어 주시고 두 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3개. 같은 자리에 빼뜨기. 또 사슬 3개. 두 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사슬 3개, 같은 자리에 빼뜨기. 자, 그러면 꽃잎이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 꽃잎으로 건너가는 것까지만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 고랑에다가 빼뜨기로 이동 한번 해주고 두코 모아뜨기 해준 머리에 있는 사슬로 다시 한번 빼뜨기로 이동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여기 다섯 번째 코까지 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꽃잎, 빼뜨기 남았거든요. 빼뜨기 해서 마지막 꽃잎을 완성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고랑 사이로 이동하는 거, 빼뜨기로 한번 이동을 해주고, 그리고 실을 이렇게 빼보세요. 이렇게 고리만 남겨두고, 그리고 바늘은 첫 번째 만들었던 꽃잎 있잖아요. 꽃잎 뒤쪽에서 이렇게 이 코로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 빼놨던 코를 바늘에 걸어서 뒤쪽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힘껏 당겨서 사슬 하나 하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야 뒷마무리가 마지막 꽃잎과 첫 번째 꽃잎 마무리가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속에는 요렇게 별처럼 생긴 요런 모양이 나오고, 그리고 꽃잎은 요렇게 5장이 됩니다. 초록색 실을 가지고 와주세요. 초록색 실로 요 사이에 요렇게 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원형 수세미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록색을 가지고 오셨으면, 1단에 요렇게 보시면 우리가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를 했잖아요. 그 사슬 하나 했던 부분, 요 고랑으로 바늘을 쑥 집어넣어서 실을 당겨온 다음, 꽃잎을 요렇게 앞으로 잠깐 잡아당겨 놓고 빼뜨기 해주세요. 자, 빼뜨기 해주신 다음에 사슬을 4개. 자, 그 다음 꽃잎을 지나서 요렇게 벌려 보신 다음에 바늘은 요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또 고랑으로 집어넣어서 꽃잎 살짝 눕혀놓고 빼뜨기. 빼뜨기 힘드신 분들은 짧은 뜨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하는 사슬 4개. 다음 꽃잎과 꽃잎 사이 바늘이 요렇게 와서 고랑으로 들어가고 꽃잎을 살짝 앞으로 말아놓고 빼뜨기 사슬 4개 또 꽃잎과 꽃잎 사이에 이렇게 바늘 지고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렇게 바늘을 꽃잎과 꽃잎 사이에 이렇게 넣고 고랑으로 넣은 다음에 실을 가지고 와서 빼뜨기 사슬 4개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꽃잎과 꽃잎 사이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고랑으로 찌르고 실을 끌어온 다음에 빼뜨기. 이동하는 사슬 4개. 자, 이제 다 왔죠? 첫 번째 사슬에다가 그냥 푹 찔러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들어가는 앵초꽃은 다 만들었거든요. 귀엽죠? 자, 그 다음에 원형뜨기 일단은 사슬 3개 먼저 만들어 주시고 각 고리마다 한길긴뜨기 8개씩을 합니다. 자, 지금 기둥코로 한길긴뜨기 하나 해놨잖아요. 한 고리마다 한길긴뜨기 8개. 자, 고리가 전부 다 다섯 개 만들어져 있는데, 한 고리당 한길긴뜨기 8개씩을 하면, 한 바퀴 돌고 나면 총 코수가 40코가 됩니다. 자, 한 고리당 한길긴뜨기 8개씩을 해서 한 바퀴 삥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고리에도 한길긴뜨기 8개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빼뜨기는 앞걸음 빼뜨기를 할 거거든요. 바늘을 뒤쪽에서 앞으로 고랑에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제 원형 2단입니다. 사슬은 시작할 때두 개만 뜰게요. 요렇게 해서 앞걸어 빼뜨기하고 사슬 두개 해서 이 코의 첫 번째 코에다가 앞걸어 한길긴뜨기 한 개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는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할 거거든요. 뒤걸어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감은 다음 이 바늘이 뒤쪽에서 앞쪽 고랑으로 쑥 나와서 이두 번째 한길긴뜨기의 몸통을 어보면서 요렇게 실을 통과시키고, 아이고. 실을 통과시키고,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뒤걸어 한길긴뜨기 하기 어려우시죠?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뒤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이런 순서대로 계속 앞걸어 하나, 뒤걸어 하나를 한 바퀴 돌아오실 건데요. 코스는 변함없이 40코가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앞걸어 한길긴뜨기와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한 바퀴 삥 돌고 와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거의 끝까지 왔거든요. 제일 끝 코는 뒤걸어 한길긴뜨기로 끝나면 맞게 뜨신 거예요. 자, 빼뜨기는 바늘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넣어서 앞걸어 빼뜨기를 해주세요. 사슬 두개 해서. 자, 기둥코를 만들었는데, 요렇게 사슬 두개 하고 기둥코를 만든 게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형뜨기 3단에서는 이제 코눌림이 들어가는데, 앞걸어 한길긴뜨기 한 부분에만 코눌림을 할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앞걸어 한길긴뜨기 몸통을 잡아서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면 이렇게 앞걸어 한길긴뜨기는 두개 됐죠? 그 다음에 뒤걸어 한길긴뜨기 했던 부분은 그냥 그대로 걸어서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걸어 한길긴뜨기 몸통 잡아서 앞걸어 한길긴뜨기 두 개. 뒤걸어 한길긴뜨기 부분에는 그냥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하나만.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와 주세요. 자, 제일 마지막 코는 뒤걸어 한길긴뜨기 하나로 끝나면 맞게 하신 거예요. 또 앞걸어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자, 이제 4단 갑니다. 4단은 평단인데요. 이제까지 떴던 거, 그 코마다 각각 하나씩만 해주는 거예요. 일단 사슬은 두 개만 떠주시고, 우리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여기 3단에서 두개 했잖아요. 앞걸어 한길긴뜨기 위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이렇게 똑같이. 뒤걸어 한길긴뜨기는 코눌림을 안 해서 한 번만 하면 되고, 앞걸어 한길긴뜨기는 3단에서 코눌림을 해놨으니까 각각 하나씩 해요. 뒤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씩. 코수는 변함이 없이 50코입니다. 자, 마지막 코는 뒤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자, 요렇게 해서 이제 4단 끝났지요. 빼뜨기는 앞걸어 빼뜨기를 해주시고. 자, 이제 5단도 코눌림인데요. 앞걸어 한길긴뜨기 했던 부분에는 그냥 앞걸어 한길긴뜨기 각각 하나씩만 해주시면 돼요. 대신 뒤걸어 한길긴뜨기 했던 부분에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합니다. 한 개도 어려웠는데,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두개 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죠. 자, 요렇게.
앞걸어 한길긴뜨기 했던 부분에는 각각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씩만 해주고, 뒤걸어 한길긴뜨기 했던 부분에는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두개 해서 고늘림을 해주세요. 10코가 늘어나서 모두 60코가 될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자, 제일 마지막에 뒤걸어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하면 이제 5단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색깔도 6단에서는 흰 색깔로 바꿀 거거든요. 뒤걸어 빼뜨기를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해서 실은 고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만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흰 실을 곧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흰 실을 가지고 오셨으면 5단의 여기 앞걸어 빼뜨기 했던 부분 있죠? 여기다가 실을 앞을 걸어서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고 6단은 평단입니다. 한 코당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하는데 앞걸어 한길긴뜨기 했던 부분은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뒤걸어 한길긴뜨기 했던 부분은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각각 하나씩 하는 거예요. 요 실은 제일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걸어 한길긴뜨기 각각 하나씩, 뒤걸어 한길긴뜨기 각각 하나씩, 총 코수는 50코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돌아와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뒤걸어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하고, 이제 빼뜨기를 하시면 6단도 끝이 납니다. 앞걸어 빼뜨기를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해서 실은 끊어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이 남겨놓고 갔던 꼬리실 있잖아요. 꼬리실은 바로 왼쪽에 이렇게 위치한 여기서 봤을 때 앞에서 보면 뒤걸어 한길긴뜨기인데 여기서 보면 앞걸어 한길긴뜨기라고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걸어서 한 12개 정도 사슬 떠주시고 13개 뜰게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앞걸어뜨기 코처럼 보이는 곳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사슬 하나 해서 이 실은 이제 감춰주면 됩니다. 우리 아까 돗바늘 준비하라 그랬었잖아요. 돗바늘 가지고 오셔서 흰 실, 꼬리실, 초록색 꼬리실 일단은 정리를 다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완성이 됐는데, 뒤쪽이 요게 쏙 들어가서, 여기 꼬리실도 막 보이고, 여기 밉거든요. 여기는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색 실을 가지고 오셨으면, 적당히 꼬리실을 남기시고, 요렇게 편물을 요렇게 잡아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울퉁불퉁하게 생긴 것 중에서, 뒷면에서 봤을 때 앞걸어뜨기처럼 보이는 부분이 요렇게 보일 거예요. 한코 건너서 하나씩. 자, 일단은 여기다가 고리를 이렇게 걸어서, 여기다 고리를 걸어서, 사슬 3개. 이렇게 볼록볼록 나온 부분만
한길긴뜨기를,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할 거예요. 이때 이 앞걸어 한길긴뜨기 몸통이 너무 짧아지지 않도록만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한코 건너 하나씩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가면 다 완성하고는 20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씩. 볼록 올라와 있는 이 부분에 걸어서 한 바퀴 돌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으면 첫 번째 우리 사슬 세 개로 기둥코 만들었잖아요. 앞을 걸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자, 사슬 만들지 마시고, 실은 적당히 남기고, 너무 짧게 말고, 한 60cm 정도 남겨주시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실을 이렇게 빼낸 다음에, 우리 꼬리실들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돗바늘을 가지고 와주세요. 코바늘로 이렇게 마감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돗바늘을 준비했으니까, 저는 돗바늘로 한번 마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자, 이렇게 코가 우리가 20개가 있을 거잖아요. V자로 된 코가 이렇게 20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한코 건너 하나씩만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것만 걸어 볼게요. 바늘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또 바늘을 한 코를 건너뛰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한코 건너뛰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한코 건너뛰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실을 계속 요렇게 당겨줄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다 왔잖아요? 그럼 요거를 요렇게 잡아당기세요. 그러면 가운데가 요렇게 예쁘게 오므라지죠? 그리고 여기서 좀 튼튼하게 하려면, 요렇게 보시면 우리가 하나씩, 한 가닥씩 걸었던 그 고리들이 요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잡고 또, 이 실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뭐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매듭하고 지나가시면 되고, 요렇게.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거꾸로 넣어서 한 가닥 정도 남겨놓고, 거꾸로 넣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 실이 빠지지도 않고 또 예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내실 분들은 실을 끊어줘도 되는데, 제가 왜 요렇게 좀 길게 실을 남겼냐 하면, 요거를 떠가지고 제가 설거지를 몇번 해봤는데, 이 꽃이 요렇게 말려버리더라고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 실을 요렇게 앞으로 이렇게 올려서, 꽃잎 뒤로 올려서, 이렇게 꽃잎 한 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일 먼저 우리 고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했던 요 몸통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사이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꽃잎 뒤쪽에 그냥 대충 한 가닥씩, 요 꽃잎 하나가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요렇게 잡아서 고정을 좀 해주고, 요거는 꼭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동은 한길긴뜨기 몸통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 꽃잎으로 이동을 합니다. 같은 색깔이라서 잘 티가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꽃잎도 오면은 또한 가닥. 이쪽도 대충 아무 데나 괜찮습니다. 가닥을 한 가닥만 잡아서.
고정해주고, 또 이동은 여기 밑에 한길긴뜨기 몸통 한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면 나중에 꽃잎이 심하게 안으로 이렇게 말리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꽃잎까지 한번 고정을 해보세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첫 꽃잎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적당히. 자, 이렇게 해서 꽃잎이 너무 앞으로 말려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이 실은 여기 우리 뒤쪽에서 이렇게 마감을 해서 중앙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런 부분으로 넣어서 실꼬리는 감춰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뒷모습도 되게 이렇게 입체감 있고 좋죠. 설거지할 때도 요 부분이 닿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뒤에도 전혀 뒷마무리도 되게 깔끔하게 됐죠. 그 다음에 앞에 꽃잎도 이렇게 살짝 고정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숙어지는 것도 방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리도 만들었고. 자, 요렇게 면실로 뜬 것, 요거는 수세미실로 뜬 것. 면실로 뜬 것도 되게 예쁘죠.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예쁜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